일반 동사가 뭔데요? 이게 중학교 선생님들이 일반 동사라고 할 거고, 일반 동사란 말이 선생님은 일본 사람들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라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대신에 뭐라고 불렀는데 계속? 아, 비동사라고 불렀어요, 내가? 이렇게 불렀는데요. 알겠습니까? 자,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선생님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제일 먼저 배운 건 비동사. am, is, are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가 하다시라서, 그래서 뭐나 뭐가 들어있는 거? do나 does. 그리고 과거면 did. 세 번째가 양념시. 중학교 선생님들은 양념실을 안 그런다 했어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조동사를 한다 했어요. 종류는 뭐가 있죠? 그렇죠. can. 또. 응? will. 또. 양념이 무슨 양념이 있는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should. 또. 또. may.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세요. May I go home? May I go home?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이거 무슨 뜻이야? May I go home?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에헤이. A가 May I go home? 그랬더니 B가 Yes, you may. 할 수도 있고 No, you may not.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May I go home? 집에 가도 될까? May의 뜻은 뭐뭐 해도 된다. 근데 묻는 말이니까 뭐뭐 해도 됩니까? 라고 허락받을 때 쓰는 양념이네. 누가 허락해줬네, 여기는. should는 무슨 뜻이야? 의무. 꼭 해야 되는 걸 얘기할 때 쓰는 양념이고. will은 무슨 뜻이야?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 쓰는 양념이고. can은? 할수 있다. 능력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양념이고.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하다시가 와야 되고, 게다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비동사가 와야 될 상황이면 can be, will be, should be, may be, am, is, are 쓰지 않고 be를 쓴다.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He goes. 이건 무슨 뜻이야? 그는 간다. 근데 그는 갈 것이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를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으니까. 자, 근데 그중에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네. 비동사와 양념시 여기 보이네. 그러니까 must도 무슨 should하고 비슷한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양념입니다. 조동사를 제외한 가다, 먹다, 가지다, 놀다, 방문하다 몰라요? 방문하다, 머물다, 이런 애들을 보고 하다시 일반 동사라고 하고, 지금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다? 두가 들어있는 형태다. 그래서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했는데 뭐뭐다란 뜻을 갖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play, want, speak, like 이런 것들. like 조심해야 되죠. like는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대요. 몰라요?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뜻도 있으니까 하다시 자리에 있으면 누가다 만드는 자리에 있으면 이 뜻이고요. 하다시 자리에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지금은 전부 다 두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 동사의 현재형이라면서 하다시 속에 뭐 들어있는 거라 그러지? 하다시 속에 두 또는 더즈가 들어있으면 현재형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으면? 디드가 들어있으면 무슨 형태? 과거형이라고 했고, 이 과거형은 챕터 3에서 다룬다 했어. 다른 애들 지금 챕터 4 하고 있어, 이 똥개야. 주어가 1인칭, 2인칭, 복수. 이게 뭔 소리야? 응? 주어가 뭐? I일 때. 또? 뭐일 때? 뭐가 2인칭인데? U일 때. 또 이건 뭐?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day이거나 we이거나 you일 때를 복수라고 한다고 했어. 어? you 아까 했는데 you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어. 너란 뜻도 있고 너희들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2인칭 단수와 2인칭 복수는 똑같이 생겼다 그래요. you로 똑같이 생겼다. 이럴 때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는 원래 형태 그대로 쓰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S 붙어 있는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는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누가다 누가다를 하고 있어. 지금 굵게 표현된 게 watch의 뜻은 plant는 심다. know는 알다. Okay. love는 사랑하다. have는 가지다 먹다 하니까 다 하다시고요. 여기에 s 붙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s 붙어 있는 거 하나도 없는 이유를 봤더니 i니까 u니까 we니까 day니까 many students 잠만 길어봤자 day니까 he, she, it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형태대로 합니다. we watch 우리가 뭐 한다? 우리가 보다 comedy shows 코미디쇼를 본다. 뭐 개그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거 본다는 얘기고요. They plant. 그들이 심다. The trees. 그 나무를. Wha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In the garden. 정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들이 심는다. 뭘 심는데? 나무를. 어디다 심는데? 그 정원에다가. Many students now. 많은 학생들이 한다. The answer. 그 답을 알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양념도 없고 can, may, will, must, should 이런 거 없고 am, is, are도 없습니다. 그러면 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뭐야? I don't like you.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예쁜 드레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pretty dres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코미디 쇼를 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희들은 코미디 쇼를 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희들은 코미디 쇼를 보니는 뭐라고요? 'Do you watch comedy shows?' 라고 물어봤는데 본다면 yes. 그럼 너희가 보는 거야? 우리가 보는 거야? 우리. 너희들 comedy show 봐? 그랬더니 어 우리는 봐. 그러니까 'Do you watch comedy shows?' 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본다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yes. We do. 안 본다면 no, we don't 하겠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더즈.
does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다 만드는 부분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뭐가 될 때 3인칭 단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he나 she나 it 될 때 그때 하다시 속에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뭐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어떨 때 여기서 무슨 얘기했냐면요 어떨 때 s를 쓰고 어떨 때 es를 쓰고 어떨 때는 y 다음에 그냥 s 쓰면 되는데 어떨 때는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녀석도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그럼 이거부터 해볼까? 어떨 때 es를 써야 된대요? 하다시 뭐 다 이거 다 하다시인데요? 또 하다시 속에 어쨌든 s를 써야 되는데 그냥 s만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 es를 쓴다 했는데 어떨 때 es를 쓴다고 하던가요? 설명하고 필기도 엄청 열심히 했더니 뭐 기억이 안 납니까? 어떨 때 ES 한대요? 소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소리로 끝나는 경우라 그랬는데 소리가 어떤 이 네 가지 소리 중에 한 가지 소리로 끝나거나 또는 어떤 글자로 끝나면 알파벳 뭐로 끝나는 경우에 그냥 S가 아니고 ES 한다고 했는데 걔들이 뭐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뭐 또 또 또 소리로 끝나거나 또는 뭐로 끝나 어떤 알파벳으로 끝나는 경우 어떤 알파벳으로 끝나는 경우 어떤 알파벳으로 끝나는 경우 ES 한다고 했어요. 쓰주시취 또는 어떤 글자 이거 뭔지 몰라요? O로 끝나는 경우에 ES 한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주세요. O로 끝나는 하다시 뭐가 있어요? O로 끝나는 하다시 뭐가 있어요? Go 나는 간다 I go, you go, we go, they go 근데 그가 간다 he goes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쓰 소리로 끝날라 그러면 글자는 어떤 글자인가요? 쓰 소리 나게만 쓰 소리가 끝에 오게 만드는 어떤 글자는 일단 S가 있겠네요. 또 읽어보세요. Fix. Fix. 무슨 뜻이에요? 고치다, 수리하다 하니까 하다시 맞고요. 그가 수리합니다 하고 싶으면 he fixes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즈 소리로 끝날라 그러면 글자로는 뭐가 있나요? 즈 소리 끝나게 하는 거 S나 Z, Z나 또는 X X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오래간만이죠. X가 가진 세 가지 소리 Z 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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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 소리네요? 쥬 소리네요? 쥬 소리네요? 그 다음 쉬 소리로 끝날라 그러면은 어떤 글자예요? 글자는 S 끝이야? SH 씻다 오케이. 그녀가 씻습니다. She washes. 이렇게 하면 중학교에서 점수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 다음 취 소리로 끝나게 하는 글자
CH. 지켜보다. Watch. 오케이. 그녀가 지켜봅니다. She watches. 자, 이건 다음에 또 물어보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어떨 때 ES 하는지. 어떨 때 ES 한다? 어떤 소리로 끝나면? 쓰즈시치. 뭐라고요? 쓰즈시치. 그 다음 글자는? 오로 끝나는 경우에 그냥 S가 아니고 ES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Y로 끝나는 경우에 어떨 때는 그냥 S 쓰면 되는데 어떨 때는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해줘야 되는데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떨 때 그냥 S만 쓰면 되고 어떨 때 I, E, S 한대요.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그 다음에 예외는 가지다, have. 이건 do가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does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Has. 어떻게 된다? has가 된다고. have's 이딴 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s 쓰면 된다. love, loves, read, reads, bye, byes, come, comes, eat, eats. 어? 이거 y로 끝났는데 그냥 s 하면 되네. 그 다음에 원래 모습, it의 원래 모습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oda, come,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아이고,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s만 쓰면 되고, 뭐 이로 끝났네. es 할 필요 없겠네. 뭐 이를,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겠다. know, 알다인데 knows, walk, walks, walk, 일하다인데 walks, play. 어? 이것도 y로 끝났는데 그냥 s만 하네. 근데 y를 i로 고치는 경우 study, studies, cry, cries, try, tries, dry, dries 이러네. play는 plays 하면 되는데 왜 study는 이렇게 하면 왜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될까? 뭔가 설명했는데요. y 앞에 뭐가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y 앞에 뭐가 있을 때는 또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S 하는 경우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What? 무슨 소리로 끝났어요? Tree니까 ES. 읽어볼까요? Catch. 또 Tree 소리로 끝나네요. 그래서 ES.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What? She 소리로 끝났네요. ES.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Tennis. 또 She 소리니까 ES고요.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Mix. 스 소리로 끝났네요. ES. Cross. Cross. 그래서 ES고요. 얘는 O로 끝났네요. 그 다음에 얘도 O로 끝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떨 때 Y로 똑같이 Y로 끝났는데 어떨 때는 S만 쓰면 되는데 어떨 때는 IES 해야 되는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장들 여기에 뜬 얘기 해주세요. teach는 가르치다, drink 마시다, do 하다, cry 울다, have 가지다. 전부 다 하다신데 근데 그녀가 가르치니까 그가 마시니까 민우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또 does, the baby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남자지 여자지 모를 때는 이시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또 미스터 잭슨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만약에 미스 잭슨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안만 길어봤자 she예요. 근데 미스터니까 이건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래서 has. 오케이. 그래서 쭉 읽고 얘기 해석해 주세요. she teaches math in a high school. 레 뜻은? 그녀가 가르친다 수학을 고등학교에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teach 가르치다 하다신데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냥 놔두지 않았다. 취 소리로 끝났으니까 yes 했네요. 그 다음에 he drinks 8 glasses of water every day. 레 뜻은?
그가 마신다. 8 glasses of water. 뭐야, 8이고 잔이고. 근데 8잔이니까 복수형으로 이렇게 ES 붙였고요. 8잔의 물을 매일매일. 그는 매일 8잔의 물을 마십니다. He drinks 8 glasses of water every day. 그 다음에 그 뜻은? 민호가 한다. 그의 숙제 밤에. 예, 그 다음에 The baby cries very loudly의 뜻은? 그 아기가 운다. 아주 매우 크게. 매우 크게 운다. 아주 크게 운다. Mr. Jackson has three children은? 잭슨이 가지다. 오케이, 잭슨 씨에게는 세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잭슨 씨가 가지고 있다, 세 명의 아이들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집어넣기? 낫 집어넣거나 또는 뭐 붙이기? 이거, 이걸 할 때 전부 다 뭐나 뭐가 튀어나와서 do나 does가 튀어나와서 don't를 만들든지 doesn't를 만들든지 do you like를 만들든지 Does he go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부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물어보겠고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알아오라고 했는 것들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